이번에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이언스 앤 아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자연을 닮은 국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을 닮은 국악기라 참 궁금해지는데요. 주로 이 국악기를 만드는 원재료들, 주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악기를 만드는 재료들은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최소한으로 가공하고 악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악기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쇠, 돌, 흙, 실, 대나무, 바가지, 가죽, 나무의 8가지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를 파름이라고 하고 8가지 재료에 쓰인 악기들을 파름 분류법에 의해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악기들의 재료는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네, 자연에서 온 8가지 재료를 사용한 악기 분류법, 이 파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5세기 약서인 악학개범의 파름에 관한 기록이 전합니다. 제1권 파름도설의 파름은 8절기로 나누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쇠소리는 추분, 돌소리는 입동, 가죽소리는 동지, 바가지 소리는 입춘, 대나무 소리는 충분, 나무 소리는 입하, 실소리는 하지, 흙소리는 입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악은 사람의 성정을 기르고 하늘과 땅을 순하게 만들며 신과 인간을 화합하게 해서 음과 양을 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주에 존재하는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8가지 자연 속 재료를 파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파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악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부에는 쇠를 주로 해서 만드는 악기인 편종, 징등이 있으며, 석부에는 옥돌을 깎아서 만든 악기인 편경, 특경이 있습니다. 네. 협부에는 가죽을 씌워 만든 악기인 장구, 좌고 외에도 수많은 북종과 이 협부의 악기에 속합니다. 포부에는 바가지로 만든 악기인 생황, 그리고 죽부에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대금, 피리 등이 있으며, 목부에는 나무로 만든 악기인 축어, 박이 포함되고 주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부에 속하는 명조실을 재료로 하는 악기에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등이 있으며 토부에 속하는 악기에는 흙을 구워 만든 관악기인 훈과 타악기인 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악기들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선조들의 악기들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박을 재료로 해서 만든 악기인 포부에 속하는 악기 생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황은 17개의 대나무 관대가 둥글게 박혀 있고, 박으로 만든 울림통 가운데 입김을 놓은 부리 모양의 취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굵직한 취구에 입을 대고 하모니카 연주 방식처럼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를 합니다. 통의 재료는 본래 바가지의 재료인 박이었는데, 파름 분류법에 따라 포부에 들지만 깨어지는 성질 때문에 나무로도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금속을 소재로 한 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황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실록에 길고 짧은 여러 주간이 가지런하지 않게 한 개의 바가지 속에 꽂혀 있어 마치 봄볕에 모든 생물이 돋아나는 형상을 상징하며 그것이 물건을 살아나게 하는 뜻이 있기에 생이라 부르고 바가지를 몸으로 삼은 악기이기 때문에 포라 부른다고 해서 생황에 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생황은 김홍도의 풍속가 속에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난과 도자기, 소화류에 둘러싸여 비파를 연주하는 양반의 모습과 바닥에 놓여 있는 생황의 모습을 담은 포유풍류도, 그리고 생황을 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월하치생도의 당시 생황에 유행했던 모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생황의 생긴 모양도 오묘하면서도 멋스럽고 또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름을 가진 국악기가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중국의 시가를 모은 시경에 한 집안의 화합을 노래한 한 시가 전합니다. 금수루지 훈지상화라고 해서 부부간의 정을 명주시로 사용하는 사부악기인 금과 술의 두 악기에 비유했으며, 형제간의 화목을 흙을 구워 만든 토부의 악기인 진라팔과 대나무로 만든 죽부의 악기인 지에 비유해서 가족간의 화합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조상과 왕업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연주되는 제사의 음악인 파름을 구비한 모든 악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연에서 온 8가지 재료들로 가공되어 구분되는 악기들은요,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담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담은 자연을 닮은 국악기입니다. 네. 자연과 음악을 하나로 본 선조들의 이런 인식과 지혜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와 함께 자연을 닮은 국악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